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정말 향기적이 온실에 진동합니다. 아주 포켓나무가 얼마나 향기가 진동한지, 저도 포켓나무 향기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아주 아주 향기. 정말로 물론 향장미가 최강이지만 포켓나무도 너무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너무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신비디움 이 아이는 향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향기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대부분 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어우, 이 아이가 정말로 향기가 좋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 2시 정도 됐는데, 2시 반, 3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 노랑, 에피, 향기 아주 아주 좋아요. 물론, 크리스마스는 도어지는 말할 것도 없이 향기 좋지요. 그리고 이 아이, 밀토시아도, 밀토시아는 미향입니다. 아주 아주 향기가 지금 이 향기를 우리 꽃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지금 향기, 초코향, 달콤향, 향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이보리 안전 대품인데요. 이 아이들 안전 대품입니다. 그런데 특인데 아주 또 특치고는 저렴하니 들어왔네요. 제이 아이들 특 오늘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햇빛에서 이 아이들 아주 반짝반짝한 펄이 정말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진 핑크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 아이 정말로 많이 들어 있어요.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멀리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꽃님들 이 아이들 그꽃 노인 유치는 햇빛이 든 곳에 두시면 아주 물론 꽃도 보실 수도 있고 향기도 맡으실 수가 있고 이 반짝반짝한 이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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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로 예뻐요. 이 순백색 하이트 특 김기한 안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역시나 햇빛 둔 쪽에다가 이 아이들 진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펄이 들어있어서 아주 예쁘고 이렇게 정말로 깨끗하죠. 이 아이들 선물용으로 김기한한, 한타지안한 다 오늘 설 선물용 꽃들이 많습니다. 아주 아주 이렇게 느껴지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좋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향기 지금 이 시간에 향기 진한 아이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켓나무가 이렇게 진하나 할 정도로 이 아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오늘 할인했습니다. 포켓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000원이랍니다. 11,000원 했는데 9,000원입니다. 그리고 꽃은 모두 대부분 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은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목요일부터 따뜻해서 목요일부터 꼭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추우면 냉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 포켓나무 작지만 미니지만 향기는 최강입니다. 진한 향 포켓나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황제는 은은한 향기를 펼쳐주죠. 은은한 향기가 있고요. 난줄기는 이렇게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꽃님들, 이 아이들, 꽃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은은한 향기. 금황제입니다. 금황제. 35,000원입니다. 금황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진한 향기는 뭐니 뭐지 해도 향장미겠죠? 이름처럼.
1년에 두세 번 정도 베란다에서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월동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최대한 오래 피고 향지 오래까지 이렇게 유지하시려면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야생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되고요. 얘들은 꽃님들 물도 좋아하지만 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두실 때는 추운 데다 두시고요. 물 빠짐이 잘 되게끔 이렇게 딱 막힌 것보다는 이렇게 물받침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 빠짐이 잘 되게끔 이렇게 두셔야만이 물을 주시고도 통풍이 잘 돼서 얘들은 아주 오래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보다 더두 번째, 세 번째 피일 때는 이 꽃들이 더 진하게 나온답니다. 향장미. 그리고 향기는 향기도 더 진해진답니다. 지금 향장미 2번, 두 번, 세번낸 피는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선화, 왕수선화입니다. 봐보세요. 왕코, 왕수선화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 크지요? 왕수선화, 얘들 7,000원 정도 하는 아이들 5,000원입니다. 왕수선화 5,000원입니다. 그리고 튤립 세트입니다. 지금 설 명절 선물 할수 있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 가지 튤립 베란다 정원에서도 볼수 있고 마당 정원에서도 볼수 있는 아이들 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 아이는 덤으로 드린답니다. 얘는 덤으로 드립니다. 눈촉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 보실까요? 이렇게 된이 아이들 튤립입니다. 얘 만해도 5,000원 정도 갑니다. 거예요. 저도 향기가 있다는 거는 처음 느껴봅니다. 달걀 노른자처럼 키가 아주 긴 독특한 이 아이 예삐인데요. 1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아이들 물론 이 아이들도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만이 얘들 꽃 아주아주 아주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즈. 제가 크리스마스 노즈를 설명할 때마다 미카의 미소를 짓지요. 꽃도 너무나 예뻐요. 사랑스럽고요. 아저씨 꽃이 봐보세요. 아주 꽃도 사랑스럽게 사방사방하게 생긴데 빛깔도 어쩜 이렇게 고와요. 그리고 꽃도 오래 간대. 향기는 뭐 너무 좋죠. 향기. 이 아이들. 이렇게 꽃대에 있는 아이들 시냅도 꽃대로 쳤습니다. 이렇게 네 대, 이렇게 달려 있거나 시냅이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얘들 크리스마스 노즈 진한약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밀토시아입니다. 밀토시아는 얘들은 약간의 미향이 있습니다. 밀토시아 약간의 미향 그런데 밀토시아는 향기도 향기지만 꽃이 진 다음에 벌부가 봐보세요. 아주 네몬 약간 네모네 비슷하고 잎도 봐보세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얘들은 그것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얘들은 밀토시아 미향이다. 은은한 향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설 선물하시면 좋을 아이들, 이 아이들 할인했습니다. 엘레강스 호주매화 9,000원이랍니다. 엘레강스 호주매화 우리 꽃님 한 분이 아이고 여행 갔다 오니 확 가버렸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들 항상 물이 촉촉해야만 이 꽃이 톡톡톡 튀는 이 꽃이 끝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행 가실 때는 여기다가 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촉촉하니 이러면 물이 증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안에 수분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간답니다. 호주매화 엘레강스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호주매화 얘도 안전 다 이렇게 꽃들 정말로 정말로 많이 올라온 아이들 대품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방울 얘들 이렇게 방울 철쭉입니다. 방울 철쭉
발천원이랍니다. 죽도석곡입니다. 죽도석곡. 봄에 꽃 많이 보실 분들 죽도석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꽃망울이 맺힐 수 있도록 영상 5도 얼지 않을 정도로만 얘들 이주를 해 주셔야만이 꽃이 여기서 톡톡톡톡 다 나온답니다. 그래야니 봄에 나비 같은 아이들 꼭 보실 수 있습니다. 38,000원이랍니다. 오늘 얘 3만 원 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입고되었어요. 아이보리 특 감타지아 2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보리랍니다. 얘들은 명절 선물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아이들 3만 원 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한 입고되었답니다. 얘들 아이보리 얘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피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핀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얘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꽃대가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서 물 정말로 자주 주는데요. 꽃 받으시면 당일 말고 그 다음 날 약 30분 정도, 30분 정도 저면 간수 해주시는데, 미지근한 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면 간수 하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따뜻한 시간, 12시서부터 2시 사이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면 간수 하신 다음에 또이 아이들, 추운데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들, 물이, 뿌리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면간수 하셨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따뜻한 곳에 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졌다 싶을 때는 이제 기존 온도에 영상 5도 정도에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아주 아주 꽃 오래 가고요. 이렇게 예쁜 꽃들 향기 정말 좋은데요. 진한 향기인데 얘들 거의 3개월 정도 갑니다. 최대한 춥게 키우시면 아주 아주 오래 간답니다. 정말 3만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적색 특 진한 한타지아. 얘는 초코 향이 강한데요.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향기가 초코 향이 많이 나고요. 이 아이보리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데요. 얘들은 벌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꽃대가 아주 아주 많아요. 꽃대가 지금 이 아이는 벌부가 정말로 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벌부는 안 큰데 꽃대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특으로 들어왔습니다. 특 24,000원이랍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목욕한 다음에 추운데 가면 바로 감기 걸리듯이 우리 아이들도 감기 냉해 입습니다. 그래서 온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틀성 꽃이 안 피었는데요. 먼저 예, 똑같이 입고 있는데 제 아이는 제가 따뜻한 곳에 뒀더니 꽃이 피었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니틀성 네대 18,000원이랍니다. 네대 얘들 저렴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 얘들은 기품 있는 꽃이고요. 은은한 향기라고 보시면 얘들은 한 3개월 정도 얘들 갑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주리안 앤초 오늘 3,000원 하겠습니다. 주리안 앤초 3,000원 하겠습니다. 얘 온시디움 2만 원인데요. 이 아이는 2만 원이랍니다. 포도송이 같고 춤추는 발레리나 같은 온시디움 이 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2만 원, 얘들도 꽃 아주 아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꽃대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15,000원입니다. 애목대로 되어 있는 허접란 4,000원 했더니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나비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11,000원은 쌍대입니다. 쌍대. 얘들, 요즘 허접난 꽃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11,000원 쌍대인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예쁜 아이들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딱 5개 들어왔는데요. 16,000원입니다. 이렇게 불새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얘는 불새라고 합니다. 예, 불새꽃 봐보세요. 다 모두 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 향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도 아주 잘 잡아져 있습니다. 37,000원이라며 저렴하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돈도는 미향이랍니다. 그런데 오돈도 꽃은 아주 아주 오래 간답니다. 오돈도 미향 얘들도 저렴하니 들었습니다. 4대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4대씩 있는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밖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년 내내 꽃이 핀다는 레드돌 보시면 꽃대가 얘들은 잘 올라오는데요. 얘들 보시면 밑에 이런 아이들도 다 꽃대입니다. 밑에서 세척이 올라온 아이들은 다 꽃대라고 보시면 돼요. 4대, 5대 있는 아이들. 레드돌 16,000원이랍니다. 지구베타는 향기 매우 좋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요. 얘들 꽃 아주 오래 간답니다. 초코 향 냄새가 납니다. 얘들 입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또 얘의 향기. 얘는 자넷인데요. 자넷 진합니다. 그리고 2대 18,000원입니다. 보통 자넷들이 꽃이 하나 꽃한 대에 하나, 두 개, 세개 달렸는데, 이네들은 꽃대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꽃이 방실방실해 보인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실방실해 보이는데요. 입장은 별로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넷 진한향 2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가렛, 얘들 대 마가렛. 대목 마가렛 오늘 할인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대목 마가렛 오늘 할인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갈란디바입니다. 갈란디바 오렌지 빨강 살구 노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홍조 있습니다. 두 개가 홍조, 미니 김기야 두 개가 홍조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13,000원. 그리고 황조, 얘들 미니 김기야 이 아이들 황조입니다. 황조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올동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는 항상 촉촉한 이끼가 이렇게 있으면 이끼는 항상 촉촉해야 되잖아요. 저도 물 줘야 되겠네요. 촉촉하니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꽃대 많이 올랍니다. 22,000원이랍니다. 철쭉입니다. 철쭉 이렇게 되어 있는 철쭉 할인해서 3,000원이랍니다.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입니다. 해배입니다. 해배. 이렇게 꽃이 피는 해배는 10,000원이랍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해배는 얘들 끝에서 다 보라색, 하이치색 꽃이 핀답니다. 10,000원이랍니다. 디네마난 은은한 향기 얘들 8,000원이랍니다. 디네마향 남 보시면 아주 바본 최강인데요. 다꽃 물려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꽃 물려 있습니다. 얘들 디네마난도 최대한 좋게 키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악스플라워입니다. 악스플라워 1번 악스플라워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개발 빨간색 개발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빨간색 개발 그리고 이 하이트 대분 이렇게 겹고 이렇게 선물하실 수 있는 아이들 하이트 대분 7,000원입니다. 황금입니다. 황금 4대랍니다. 황금 4대 신비듐. 황금 4대 신비듐이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추위에 매우 강하답니다. 황금 신비듐 4대 43,000원입니다. 향기 진한 미니 퍼플입니다. 미니 퍼플도 역시나 최대한 짙게 키우셔야만이 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황금 얘들은 미니 퍼플 향이 진합니다. 22,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아주 진합니다. 향기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던 펄이 들어있어서 얘들은 햇빛 비치는 쪽에다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드린 김기한 한들이랍니다. 아우 정말 정말로 이 아이들 펄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해서 반짝거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선물하실 때도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 아주 꽃밥 최강이랍니다. 꽃밥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 특상 화이트 긴기야 24,000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피는 아이들. 이들도 정말로 그 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투톤 특 긴기야 24,000원이랍니다. 얘는 투톤이랍니다. 이렇게들 되어 있는 아이들. 뒤쪽으로도 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얘들 투톤 김기야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진핑크 김기야 역시나 이 아이도 24,000원이랍니다. 진핑크는 꽃이 큽니다. 진핑크를 꽃대들이랍니다. 다 이래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조명간수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나 24,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